샬롬 바라크, 2022년 11월 4일, 후아유. 오늘도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실시간이 뜨지 않아서 저는 영의 지식 5편을 청취하고 난후 신명기 3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필사를 하였고, 이어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였으며 필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묵상하는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이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온기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동행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서 악령들이 그 포위 속에서 영혼육이 너덜너덜해지며 몸부림을 칠 때면 주님께서는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